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월향입니다. 자, 오늘은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대하고 나하고 기대했던 작품 포커스 온유입니다. 아, 이거 스마일 게이트에서 또 이제 재밌는 게임 두 개를 냈죠. 포커스 온유랑 로건. 그 중에서 로건은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근데 로건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제가 스마일 게이트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대 이하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포커스 온유는 과연 그나마 괜찮은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그래도 한국 게임이니까 한국어로 즐겨봅시다. 오케이, 가자고. 근데 그래픽 같은 거는 없네. 이거 스마일 게이트 게임들 단점이 그래픽 설정이 없어. 음성인식 대박. 야야야야, 대박이지. 해야지, 레전드네. 오, 영상 미스터리에 어쩌고저쩌고. 알았어. 오케이. 와, 오, 초반 디자인은 나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오, 대박이다. 우와, 와, 날씨 좋네. 와, 집에 가고 싶다. 사진 찍는 건 너무 빨라. 고3 과제로 약간 뮤직비디오 같다. 아, 뮤직비디오래. 음악 리듬에 맞춰서 나오는 거 나쁘지 않아요. 눈으로는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와, 오, 대박. 이거 하얘지는 거 마음에 든다. 카메라를 손으로 잡으세요. 오, 내 카메라야? 이거 얼마짜리냐? 비싼 거 아니야? 오, 대박. 우와, 카메라를 얼굴 가까이 가져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런 세세한 거 되게 좋습니다. 얼굴 가까이 가져가 촬영. 오, 야야야야야야. 레전드. 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대박. 됐다.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손으로 물건을 집어보세요. 그래, 이런 거 있어줘야지. 야, 물건 놓으세요. 그래, 재밌다. 이렇게 튜토리얼이 재밌지. 이렇게 찍어볼까? 이렇게?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 아, 뭐야? 손 이렇게 하면 돌아감. 레전드. 아, 뭐야? 이렇게 찍어야지. 그래, 나 사진 발동! 쫑! 레전드예요. 내가 사진 딱 볼 수 있었으면, 볼 수 있나 보네. 레전드. 레전드. 로아 쪼렘. 야! 나 로아 말랩도 찍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뭔 소리야? 왜 못 와? 니가 오늘 오재매. 아니, 여친 화났어. 달래줘야 됨. 헤어지게 생김. 제발 헤어지세요. 지금 맨날 싸울 거면 왜 사김? 모쏠을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다. 니 저번에 여섯하는 거 이르다는 듯? 헐. 짱놈 새끼네, 이거. 뒤졌다. 이런 애들은 잡아 족쳐야 돼요. 여자친구를 놔두고 바람을 피는 이런 미친놈들은. 이거 만지는 거 왜 이렇게 느려지냐? 이모티콘까지. 대박이다. 이런 거 선택지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괜찮지 않을까? 내가 뭐 하는지에 따라가지고. 그럼 좀 더 재밌었을걸.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오, 야, 대박이다. 와. 근데 이거 잠깐만. 나 뭐 하려고 그랬는데? 아닌데? 나 뭐 하려고 그랬지? 나 뭐 하려고 그랬는지 까먹었어. 오! 야! 토끼다! 이 셔터 찬스야! 셔터 찬스야, 이거! 주민! 야! 레전드! 오! 대박이다! 누구세요? 이거 도찰범으로 신고받는다, 이거. 빨리 지워야 되는데, 이거?
와, 에, 와, 아, 아, 이쁘다. 사진 찍어도 돼요? 신고 받아. 요즘 시대에 그러면은 무서워. 무서운 세상이야. 이걸 사진을 찍네. 야야, 신고 받는다 이제. 도망간다. 야, 신고, 신고하러 간다. 야. 가버렸다. 나 인생 조졌다 이제. 다음날. 아, 이게 편하네. 나한텐 이게 편하다. 오케이, 오케이. 오! 카페! 아니! 아까 그분 아니세요? 오, 오, 미친.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 빨간색이야? 네? 죄송합니다. 10시 오픈합니다. 10시야, 10시. 10시! 뭐야, 이거. 아, 이게 처음에 오류를 일으키네. 와! 야, 근데 음성인식이 된다는 게 어디야. 대박이다.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뭔데요, 그럼? 그러니까. 뭔데요, 지금 빨리 오픈해야 돼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야, 이거. 아, 맞아. 나 배터리 끌려 그랬다. 잠깐만요. 아, 우리 학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학교에서 봤냐?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좀 약간 멋있게 나가야 돼요. 한 유아예요. 유아? 이름도 이쁘다. 일단 앉아. 커피 만들어 줄게. 레전드. 정말요? 음성인식 갓겜. 이게 VR의 미래다. 야, 야, 고증 레전드. 카페 디자인 보소. 이런 거 개 많거든요. 선배가 여기서 알바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었는데. 너 나니? 커피를 누구세요? 직접 만드나 봐요. 야, 카페라떼 어때? 레전드. 네, 감사합니다. 커피. 원래 내가 이런 거 안 해주거든. 원래 오픈하기 전인데 이런 거 내가 잘 안 해줘. 와, 얼굴 따라오는 거 레전드. 와, 진짜 씨 갓겜이다. 와, 야, 오, 와, 우와, 우와, 대박 귀여워. 헐. 손가락 담갔다가 줘야지. 와. 와. 냄새 좋다. 야, 이게 VR의 미래다. 이게 실바 VR의 미래다. 우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지. 야, 여기 띡 해주니까 해주던데. 요즘 기계가 되게 좋아졌나 봐. 찍어도 되냐? 괜찮은데요? 내가 근데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무슨 일이냐면. 아니, 지금 오픈해야 된다고요, 아가씨. 그러니까. 아, 망했어. 선배한테 들키다니. 아니, 여기 써놓고 지금 나한테 들키다는 말을 하면은. 와, 근데 진짜 모델링 가까이서 볼래. 나 주세요 사진. 어제 찍은 거요. 아, 네 어제 만났던 애구나. 그게 너였어? 네. 이렇게 막 음성인식 못하면은 네 이런 것도 되게 신기하다. 근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음성인식 못하면. 네, 맞아요. 빨리 주세요. 이런 거 사진을 지우려면은 정당한 대가가 필요한데, 사진 너는 분명히
동의 후에 찍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주는 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경찰에 신고 알았어 아, 신고할 것 같아서 줄게요. 빨리 진행하지. 이게 저예요? 잘 찍었지. 대박. 야 인스타 같은 것도 하는데 예쁘지? 오. 와 요즘 진짜 인식이 씨 레전드다 진짜. 와 내가 찍을 땐 이렇게 안 나오더니. 나 인스타그램 하거든. 팔로우 할래? 그런가? 아니면 선배 실력? 아 근데 진짜 더빙도 진짜 잘 됐. 실력이지. 와. 아, 완전 자신감 대박. 와. 지워달라고 하려 그랬는데 아까워서 안 되겠네요. 아, 그래서 온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선배 사진 잘 찍는 거 학교에서도 유명하니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랬니? 그리고 에이, 아니다. 참, 선배 어제 일은 비밀이에요? 뭐 그래? 진짜죠? 선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약속이에요? 알았어. 고마워요 선배. 이런 것도 내가 친절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니까 또. 근데 저것도 다 선배가 찍은 거예요? 너도 찍어줄까? 진짜요? 네, 아까부터 궁금했거든요. 오, 야, 너도 카메라 있었니? 이거 완전 구식 이거. 내 카메라랑 비교해봐라, 이거. 폴라로이드인가 뭔가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뭐 인스턴트? 이거 뭐 라면을 먹는 거니? 이 구린 걸 갖다가 이거. 좀 더 편안하게 앉아봐. 찍어줄게.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와. 아, 더 찍어. 귀여운 포즈.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래. 다른 거 찍어보자. 이런 거. 다른 포즈. 이렇게. 이렇게요? 아, 이건 좀. 그래. 이거라도 찍자. 오케이. 이렇게 찍어줄게. 가까이서 찍는 게 나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이쁘게. 약간 바깥에 보기에. 아 뭔가 애매한데.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지? 아니야 안 받아. 카페가 낫다. 이게 더 어울린다. 자 찍는다. 하나 둘 셋. 레전드. 어때? 봐봐. 잘 나왔지? 그래 이거야.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우와. 내가 이 주변에서는 보광동 불사진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이것도 저기다 붙여도 돼요? 오 레전드. 그래. 붙여. 아싸 완전 잘 보이는 데다 붙여야지. 오 레전드. 오 떨어뜨릴 수도 있구나.
싸구려 같은 거 이거. 아유 안 지워지네 이거. 아 씨 모델링 미쳤다. 야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진짜. 지금까지 나온 미연실을 뛰어넘는 게임이에요 이건. 진짜로 혁명 게임이에요. 이건 다 넣어놔 수 있거든. 진짜. 봐봐 봐봐. 잘 나왔지. 야 이거 이렇게 붙이면 어떡하냐 이거. 이 사진 볼 줄 모르니? 아, 선배는 사진 찍는 게 재밌나 봐요. 재밌지 사진. 당연하지. 재미없으면 안 해. 그래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겠니 이거를. 이러니까 사진 잘 나오는 거지. 이거 봐. 되게 잘 찍었지? 내 전 여자친구야. 그러면 선배 저랑 사진 찍지 않을래요? 내가 모델하고 나 괜찮아? 사진 찍고 어때요? 선배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랑 사진 찍으면은 오징어 될 수 있... 네? 까비.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그 튕기는 거 이런 살짝 튕겨줘야 돼. 그래.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선배한테도 들켰잖아요. 같이 사진 찍어요. 아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저랑 사진 찍어요. 버틸 수가 없다. 아. 레전드 옷도 있어. 야 이거 갖게.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고. 진짜요? 정말이죠? 자 약속. 약속도 되냐? 심장박동. 와 진짜 내가 이걸 잡아도 괜찮을까? 이걸 잡으면은 경찰서에 그냥 급속열차 아니야? 급행열차 아니냐? 저랑 약속했어요.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다. 평생도록 안 씻을 겁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잘 가. 얘기해요, 선배. 가. 오픈해야 돼. 너 때문에 지금. 약속 잊으면 안 돼요. 가. 알았어. 좋아. 월요일이야. 오늘부터 시작이구만. 와, 이 게임 레전드. 선배. 집에 갔을까봐 엄청 뛰어왔는데. 너 내가 여기 있는 반은 어떻게 알았니? 와 고증 10 레전드. 고증 10 레전드. 오. 뭘 그렇게 뛰어와? 이거 뭐 어제 이런 거 이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번호도 물어보고 촬영 약속도 잡을까 해서요. 야. 내 번호는 왜? 왜라뇨. 선배 만나려면 알아야죠. 그건 그렇지. 선배. 핸드폰? 줘봐요. 그래. 핸드폰. 아이폰 X 아니냐 이거? 오. 너 그거 이쁘다. 케이스 어디서 샀니? 근데 사진은 왜 찍는 거니? 재밌잖아요. 사실은 공모전 때문에요. 공모전? 의상 디자인 공모전이요. 분명 다들 디자인만 낼 텐데 그럼 너무 뻔하니까 저는 사진도 같이 낼 거예요. 제가 입고 찍은 사진이요. 자기 이쁜 건 알아가지고 또 네가 옷도 만든다고? 내가 말 안 했었나?
야, 이거 1등 신부감 아닌가? 에이, 거짓말하냐? 이쁜데 그렇게 진짜요? 다른 것까지 잘한다는 게 말이 돼? 착하잖아요. 엘리스옷도 내가 만든 그래? 건데. 요즘 고등학생들 과도 있니? 그래서 말인데 우선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요? 당연히 되지. 되긴 되는데 연습 삼아 한번 지금 찍어볼래? 지금요? 그럴까요? 와 진짜 미쳤다. 어떡하지? 선배가 잘 찍으니까 선배만 믿어요? 내가 대상 타게 해줄게. 대상 타게 해줄게. 대상. 네. 너 안 믿는 표정이다. 너 두고 봐. 너 대상 타면은 라고 해 너. 어? 교실 뒤쪽 어때? 여기 괜찮네 여기. 좋아요. 오케이 가자고. 와 진짜 미쳤다. 야 진짜 야. 준비가 됐어요. 그래. 해도 귀여운 거 샀구먼. 분위기 샷. 분위기. 와 씨. 와 여러분들 사진은 이렇게 찍는 겁니다. 야야야야야야야. 야 아까 그 표정 어디 갔어? 웃어봐. 사진 안 찍어요? 아이 기다려봐. 야 니가 좀 공부하는 척 해봐. 공부하는 척. 오케이. 원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찍어야 돼. 자유롭게. 진짜 미쳤다. 와 진짜 이게 현실 속에 존재는 하는 걸까? 다시 분위기 샷. 분위기 샷으로 가자고. 이거 역대작이다. 방금 거 진짜 개잘 나왔다 진짜. 이거 메모리. 애만 나 문자 좀 확인할게. 나 문자 왔다. 야 아 그래요? 기다려봐. 나 바쁘다고. 나는 그럼 저 사진 찍은 거 좀 보고 있을게요. 아 그래. 잠깐만. 숙적. 이건 좀 어두운 것 같아. 오빠 나 내일 팬싸 당첨됐는데 카메라 좀 빌려줘. 미쳤냐? 뒤질라고 동생 새끼가. 넌 꺼져. 물을 왜 틀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하여튼 동생 새끼들 그냥 싹 다 그냥 아니 미쳤나봐 진짜. 카메라를 인질로 잡다니 대단한 놈. 그래 어때? 선배 다 됐어요? 다른 데 찍자. 네.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게임 진짜. 아니, 로건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냐? 아니 진짜 미쳤어 이거. 여기 사진 찍기 괜찮지 않아요? 괜찮네. 와 야 고증이 미쳤어. 야 여기서 찍자 그래. 여기서 찍자. 야 고증이 씨. 와 아니 진짜
계단 쪽 가봐, 계단. 아. 계단. 그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정적이다. 벽을 기대봐. 벽인가? 벽이면? 오케이. 아, 저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기대하라고. 아, 전에 있던 포즈 되냐?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좋아, 좋아. 와, 야, 방금 진짜 대박이었다. 방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진짜 대박이었어. 어, 창가, 창가 가봐라. 창가. 어. 와, 이거 뭐, 진짜 미쳤구먼. 오케이. 아, 야, 아, 심쿵 오죠. 근접샷. 테스트 샷은 끝난 것 같아. 잘 나왔어요? 보여줘요. 이거 싫어. 아, 선배 지금 같이 봐요. 아, 안 되지. 안 되고 그 교실에서 보자고. 교실에서. 여기서 어떻게 보여주는지. 지금 애들 다 지나갔는데 지금. 오, 선배야 나의 첫 작품. 야, 근데 이거 학교에다 이런 거 가져와도 되니 이거? 오, 레전드. 오, 아, 이렇게 만질 수 있네. 선배 정말 잘 찍네요. 진짜 미쳤다. 야, 못 있겠어 나. 아, 항마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 이게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어, 진짜. 아, 물론 이건 현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현실이 없어요. 어, 이게 나 이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는데. 내가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오, 야, 이거 잘 나왔다, 그지? 와. 왜? 다른 사진 봐요. 아, 맘에 안 드니? 야, 이거 진짜 역작이야. 개잘 찍었어, 이거. 아, 이건 좀. 야, 넘어가자. 야. 오! 약간 좀 모델 느낌 나지 않냐? 좀? 풋풋한 그런 느낌? 오! 야, 이거 대박이다. 역시 모델이 좋네요. 그런 말 하면은 되게 그거다. 너, 어, 너 댓글창에 어떻게 될지 몰라, 너. 아, 이거 좀. 아, 이거 고개 너무 돌아가지 않았냐? 다른 거. 아. 아. 이게 저거야. 첫 번째다 보니까.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어. 역시 선배랑 찍기 잘했어. 오른쪽 귀가. 자, 미쳤다 진짜. 이게 VR의 미래다. 어, 여기 우리 집이구나. 뿅. 핸드폰. 와, 이 잠깐만. 오, 이거 이 그래. 이런 거 들 수 있어야지. 응? 안 들어지네. 이거밖에 안 들어지네. 아, 여기다가 저거 사진작 넣을 수 있나 보다. 메시지. 뿅. 축적. 오빠. 어, 왜? 그래. 어. 프린터 정도야, 뭐. 어. 이거? 이거 안 돼! 미쳤어? 이거 그거야. 내가, 저거, 벼룩시장 가가지고, 5,000원에 샀는데, 가성비 오져가지고, 산 거란 말이야. 선물로 줄 거야. 안 돼.
있어. 네가 모르는 애. 네가 그래. 지금 쓸게. 지금 쓸 테니까. 만지면 뒤져. 없어지는 순간 네 냉장고 방에 있던 아이스크림 내가 다 처먹을 거야. 아, 이거 프린트 가능. 이거 근데 이거 별로고. 아, 내가 찍은 게 맞나 보구나. 야, 어떻게 사진 이렇게 못 찍었냐? 이것도 괜찮거든요. 뭘 프린트 할까? 프린트 한 장만 되진 않겠지? 이거 할까? 아니면은 이거 할까?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거 별로고, 이거 별로고. 이거는 좀 정적이야. 거의 뭐 졸업사진 수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인데. 봐봐. 이거 아니면은 이건 좀 별로다. 이거 지우고 이거 가자. 야, 역시 첫 번째 찍은 게 제일 잘 만들었다고. 오, 레전드구먼. 오, 야, 프린트 가정통신문. 2000 땡학령도 수학여행 안내문. 오, 이렇게 수학여행을 간다. 오케이. 한유아. 와, 미쳤네. 아니, 학교 수준이. 아니, 미친, 수영장도 있어? 아, 미쳤다. 뭐야 이게. 야, 학교가 도대체 뭐 하는 데길래. 지금 보니까 집도 개 좋네. 2층 10 전체가 이거 내 방이야? 와, 여기서 VR 하면 레전드겠다. 야, 여기 VR 저 끝에다 달아놓고 여기다 달아놓고 하면은, 와, VR 플레이하기 딱 좋겠다. 방에 TV도 있고 신발이랑, 이거 뭐야 저거? 저 모니터인가? 저거 플스랑 카메라랑, 와, 그냥 씨 미쳐. 피규어랑. 야, 이거 뭐 부자 동네네 이거. 야, 좋다. 어우, 아이디어 한번 끝내주는데? 왜 점점점이니? 맞아. 까먹고 있었는데. 내일 알바? 알바, 뭐, 나 말고, 저기, 뭐, 다른, 일하는 형 있어? 그 형한테, 좀 아프다고 하면, 어차피 장사 안 돼서 괜찮아. 어차피 장사 안 돼? 사실 할지 안 할지 몰라. 야, 알바 그만둘래. 사장님, 저기 알바 그만둘게요. 저기 알바 그만둘게요. 왔어. 그래. 어서와. 와, 너 사복 차림이 좀 좋다. 일찍 왔네? 네. 지금 몇 시야, 지금? 야, 너 스무디 마실래? 신메뉴. 네? 아니, 스무디 몰라? 스무디, 그거 있잖아, 저거에다가 저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거든? 정말요? 네, 좋아요. 해줄게. 잠깐 기다려. 앉아서 기다릴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어봐. 와, 미쳤다. 오케이. 망고. 이거 뭐 여러 가지 넣는구나.
아 이거 뭐 내가 맞춰서 넣을 수 있나 보네. 야 이거 다시 못 꺼내냐? 아 딸기 넣고 싶은데. 딸기랑 키위 아니면 바나나랑 키위라든지. 와.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좋아. 어 아 스무디 이렇게 만드는구나. 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빨대. 와 진짜 이거 우와, 잘 마실게요. 이거 플레이 타임이 되게 짧대요. 한 시간인가 그런데 이거 하고 환불하는 애들은 맞죠? 반성해야 돼. 진짜 달아요. 이거는 돈 내고 할 가치가 있어요 진짜. 괜찮지? 네 인정. 진짜 맛있어. 아, 진짜 VR이 이게. 그래 저기 그 촬영 계획 좀 짜보자. 아 맞다 촬영 계획. 수상여행 가면은 선배 팜플렛 가져왔어요? 어 가져왔지. 어 기다려봐. 이거 왜 가져왔냐 이거? 이거 어디다? 어 이거 왜 가져왔어 이거? 아 선물이지 맞다. 어디가 좋을까요?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다 찍어볼래? 어? 아 길기 없다. 어디가 좋을까요? 궁전 아니면은 저거. 궁전보다는 솔직히 좀 스타일이 약간 좀 공원 이렇게 약간 좀 소녀소녀 해가지고 여기가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같은 반 친구들도 거기 간댔는데. 아 가 뭐 뭘 뭐, 말이 많아. 그래? 어. 아 그래? 아 이거 참. 박물관? 에이 선배 진심? 아니 그냥 가라면 쳐 가세요. 여기 놀이공원은 어때요? 에, 답정 놓으세요? 놀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들켰다. 하여튼 어휴 그 정신으로 사진 모델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 뭐야 갈 데 하나도 없잖아. 아 뭐야 여기 몰리 아일랜드? 여기 가볼래? 아 몰리섬 여기 완전 이쁘대요. 우리 여기 가요. 그 섬인데 이거 갈 수 있겠니?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자세한 건 가서 알아봐요. 야 이렇게 수학여행 때 됐다 3000포로 빠지면은 어 그죠? 난리나 교사 우리 선생님들 난리나. 어어어 어, 어!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오 선배 주려고 가져왔어요. 아니 이거 나 주려고 가져왔다고? 네가 만든 거야? 또 사왔지 또. 근데 원래 제가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완전 맛있죠? 어. 잠깐만 나도 너 주려고 가져온 거 있거든? 어 진짜요? 응. 어 기다려. 뭐예요? 비장의 그림이다. 짜잔! 완전 감동.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냐고? 응심 네. 팔려가지고 못 들으는구만. 진짜 저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고마워요 선배. 나도 생각도 못했다. 네 그 맛에 생각도 못했어. 준비하길 잘했구먼. 준비하길 잘했어. 그래. 네. 근데 이거 액자가 선물인 거죠? 뭐요? 수학여행 가서도 잘 부탁해요. 진짜 기대된다. 아 뭐지 이 의미심장한 말은? 내 사진은 사진도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 너 후회하는 거 아니냐? 이거 오오오오오오 레전드. 와. 와, 야 고증. 야, 근데 진짜 디테일이 그래픽이 이거는 진짜 쌉. 와, 우와,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시스루. 어이. 어, 선배.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미쳤다. 야, 이거 진짜. 에. 아, 잠깐 밖에 갔다 왔지. 에, 수학여행 재밌어? 재밌긴 한데 어제는 하루 종일 버스만 탔더니 피곤해 죽겠어요. 그렇구먼. 그래도 표정이 좋다. 그럼요. 내일이 자유 시간이잖아요. 의상 준비는 어떻게 됐어? 보여줄까요? 보여주세요. 아!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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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여주면 재미없죠? 사람을 때렸어! 으! 아! 신고할 거야 너! 안 타요? 어! 뭐 때릴 수도 있지 핸드폰으로. 모서리로 때리면은 좀 아프긴 하지만. 원래 이런 거 해줘야 됨. 그거 알음? 원래 이런 거 해줘야 됨. 아, 선배. 저 몰리상 가는 거 알아봤는데 배가 하루에 네 번 있더라고요. 아, 그럼 그 네 번 지나가면은 오후에 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시간이 좀. 어, 아! 어? 뭐지? 저기 아저씨, 나 폐쇄공포증 있어요. 여보세요. 야야야야야. 야. 어, 야, 야. 야! 어떡해요? 뭘 어떻게 해. 이거부터 눌러야지. 비상벨. 이럴 때 비상벨이 있는 거야. 어? 빨리 눌러봐. 어. 아니 이거 비상벨 관리자 뭐야 이거. 아 이거 관리가 이거 에바네. 이거 크림 넣어야 되겠다. 아씨. 여보세요? 어떡하냐? 원래 이게 돼야지 정상이거든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짧은 간단 지식. 회선이 달라서 애초에 이게 저기요? 어? 어 작동 안 된다니까? 원래 띠리리리 이 소리 나야 돼. 우리 갇혔나봐. 아씨 이거 통화 터지냐? 통화도 안 터져? 핸드폰도 안 터져요. 와 여기 뭐야. 원래 엘리베이터 안에서 요즘 시대에 통화도 다 터지는데.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고. 어 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무슨 관리를 이따구로 하냐. 이거 뭐 어디야 엘리베이터 업체. 하여튼 요즘 저기들은 근데 고마워요. 선배는 이렇게 갇혀본 적 있어요? 있지 너의 마음에. 아 없어. 나도 없어. 응. 처음이야. 처음.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있으니까. 귀신 나올 것 같아. 귀신이 왜 나오니? 아 선배 하지 마요. 안 들을래. 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귀신 얘기 뭐 일단 들어보라고. 들어봐. 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선배 저 손 좀 잡아주면 안 돼요? 요망한 윤. 어?
소리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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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나 멈췄거든? 나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멈췄어. 지금 어떡해. 어! 관리실입니다. 이용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요. 곧 정상 운행됩니다. 일단 진행하고 다시 마쳐볼게. 저 화면은 보이니까. 가끔씩 아바타가 이렇게 지랄날 때가 있어가지고. 열렸어요 선배. 오케이 가자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아직도 떨려. 야 일단 나중에 클램 나중에 걸자고.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늦으면 안 돼요? 와 이거 진짜 구현 되게 잘했다. 여기가 아니잖아. 헐 대박 귀여워. 다음날 와, 야, 대박이다. 야, 크루저 타고 온 거야? 야, 이런데 언제 와보겠냐. 수학여행을 요런 데를 가냐. 돈이 얼마나 신간. 그러게. 진짜 그러네? 오, 두 명밖에 없네? 대박. 두 명? 와, 낯선 외딴 섬에 남녀 둘이. 해변부터 먼저 찍어요. 시간 많으니까 다 찍자고. VR의 혁명이야. 이게 진짜 모든 미연식 VR 미연식 게임 중에서 제일 잘 만들었어 진짜. 좋아요 모델님 좋아요. 그 정신이에요. 뭐? 스노클링 하고 싶어요. 올게 왔구나 씨. 괜찮은 생각인데? 괜찮은 생각이가. 핑크색 입고 오라 그러게 진짜 잘했다 이거지. 야 헬렸다. 레전드예요. 그렇지 좋아 와 인어공주가 나왔어요. 뭐야 이거. 깜짝 진동 오죠. 깜짝 놀랐어. 사진기가 없냐. 아 이게 사진 셔터 찬스가 이게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 진짜. 스마일 게이트 충성 충성. 와 눈 뜨지 마요. 아 뜨지 말라니까. 나 지금 좀 자 이렇게 해서 포커스 온유 엔딩을 봤습니다. 다니엘 킴. 와 이런 거 다 읽어줘야 돼. 진짜 가짜기다. 초이 원석 최원석 원석 최원석님 감사합니다. 박혁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트 디자인 감사해야지. 무조건 감사해야지. 김필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박효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 김한빈님 감사합니다. 리드 게임 디자이너 못 읽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래화님 김민서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 뭐야 리? 아씨 못 읽었어. 오케이 리더만 읽으면 돼. 괜찮. 이큐철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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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연 감사합니다. 박혜연님 감사합니다. 스마일게이트 본부 쪽으로 전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쪽인가 저쪽인가. 감사합니다. 박윤혜님 감사합니다. UA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큐임님 김글라 글라라
돌핀 저 감사합니다. 박하민님 감사합니다. 김민근길님 감사합니다. 남덕구님 감사합니다. 최은기님 감사합니다. 저 감사합니다. 와, 야, 파랑색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 정다솔님 감사합니다. 리현나님 감사합니다. 와, 핑크색이 짱이다 진짜. 김지원님 감사합니다. 이석훈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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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진짜 오버 떠는 게 아니라요. 진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엘송은님, 유지승님, 엑스맨님, 남해당댕님, 짱녀하사우중님, 박정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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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디자이너. 아씨. 우승했어. 그래. 이게 우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감동의 여장이야. 와, 진짜 미쳤다. 여운 미쳤어. 처음부터 카페 아이리스. 이런 데 가볼까요? 카페 아이리스? 오. 그래, 이런 거 가봐줘야지, 또. 우와! 와. 와! 카페, 클래스룸.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야, 이거 보자. 카메라 확인해야지. 그렇지, 이거지. 야, 주민. 아, 이렇게? 와, 대박. 프린트도 돼? 야, 미쳤다. 여기 화면에 뜨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야, 미쳤어요, 진짜. 프린트. 좋아, 좋아. 이거 세로로 그거구나. 이거 딱 두고. 여기다. 이게 제일 좋다, 나는. 야, 이게 진짜 제일 좋아. 오케이. 자, 이렇게. 와! 주크박스! 아, 이렇게 노래. 와, 노래도 이렇게. 핸드폰. 옷장. 와! 아니, 이런 기능이? 레전드네. 저는 약간 이 꽁지머리는 그렇게 뭐 제 취향은 아니고, 이것도 나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발이 일단은 베이스가 제일 이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끝이야. 이제 볼 게 없어요. 저기 가가지고 뭐 만들고 싶은데 저런 거 다시 만들 순 없네. 나중에 카페 좀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저런데 뭐 자리를 옮길 수 있다거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그냥 한마디로 딱 정의할게요. 지금까지 나온 VR 게임 중에서 제일 퀄리티 높고 제일 재밌습니다. 진짜로. 작품성으로 따지면은 솔직히 고티 받아도 돼, 내가 볼 땐. 내 맘에 고티상이야. 개 잘 만들었어, 진짜. 뭐, 더 추가로 더 욕심 부리자면은 좀 더 만지거나 이제 막 던지거나 이런 그런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았으면은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봐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게임에서 떠나간다는 게 좀 많이 아쉽다. 여러분들, 아리오스! 안녕! 빠이빠이!